난 아가씨 싫어요. 보기 싫어요. 우연이라도 아가씨 보고 싶지 않아요. 그러니까 앞으로 나 아는 척하지 말아요. 알겠어요? 이봐요 아가씨, 우리 줌이 이세인 사원이라는 약혼에게 오갔다대요. 알고 있습니다. 주미 얘기 들으니까 두 사람 만난다던데. 죄송합니다. 이 아가씨 정말 큰일 날 사람이네. 아가씨 때문에 우리 주미가 지금. 그래요, 남녀 사이란 게 다른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. 아가씨가 누굴 만나든 난 상관없어요. 하지만 아가씨는 내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한 사람이에요. 난 그거 하나로 아가씨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. 혹시라도 우리 주미한테 무슨 일 생기면. 사모님 괜찮으세요? 난 다시 아가씨 얼굴 보고 싶지도 않고 아가씨랑 이렇게 말 섞는 것도 싫으니까 내가 아가씨랑 부딪히는 일 없게 해주세요. 알겠어요?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. 우리 엄마가 오빠 찾아가서 내가 무슨 일이라도 저지를까봐 걱정하셔? 그러지 못하게 나 붙들어오래? 주미야, 내가 싫다는 사람인데, 내가 아닌 다른 여자가 좋다는 사람인데, 이렇게라도 오빠 보니까 되게 좋네. 우린 그냥 친한 선후배로 지낼 때가 좋았어. 너에 대한 내 감정이 어떤 건지 내가 좀 더 깊게 생각했었어야 되는데. 그런 불확실한 상태에서 약혼 진행한 거 다 내 잘못이야. 내가 미안해. 나 그런 소리 듣자고 오빠 보자고 한 거 아니야. 오빠한테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게 있어. 정말 오빠 마음에 나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거야? 그래.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 불가능해? 그래. 지금 그 말 후회 안 해? 후회 안 해. 이번이 마지막이야. 오빠한테 이런 거 다신 안 물어. 정말 내가 아닌 고은님 선택한 거 후회 안 해? 후회 안 해. 그냥 마지막으로 오빠 마음 확인하고 싶었어.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하기 전에 한 번은 꼭. 더 이상 오빠한테 매달리지 않아. 앞으로 두 사람 잘 되길 진심으로 빌어줄게. 두 사람이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. 우리 더 이상 할 얘기 없는 것 같지? 오빠 먼저 일어나. 출연당했다고 소동이라도 부릴까봐 그래? 날 좋아하진 않아도 날 잘 아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? 나 괜찮으니까 먼저 일어나. 고은임 씨랑 잘해봐.
진심이야. 갈게. 네, 엄마. 그래, 주미야. 엄마야. 아무 말도 없이 계속 연락도 안 하고. 엄마 걱정 많이 했지? 엄마가 얼마나 놀랬는지 알아? 아니, 나 좀 바꿔줘봐. 아, 주미 어디래? 잠깐만요. 주미야, 너 지금 어디야? 엄마가 데리러 갈까? 괜찮아. 나 마음 다 정리했어.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. 주미야. 나 오늘 저녁 집에서 먹을 거야. 맛있는 거 해줘, 엄마. 뭐 먹고 싶은데 말만 해. 엄마가 다 해놓을게. 아무거나. 엄마가 해주는 건 다 맛있는데 뭐. 아니요. 집으로 바로 못 들어가요.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. 네. 그럼 집으로 출발하기 전에 다시 전화할게요. 네. 우리 주미 마음 정리 다 했대요. 예전이랑 너무 똑같아. 주미가 다 이해하기로 했나 봐요. 아이고 봐, 내가 뭐라 그랬어. 아, 달랜 일 거 없다 그랬잖아. 아직 마음이 안 좋을 텐데 나 걱정할까 봐 일부러 밝은 척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. 아이고, 주미는 저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당신도 주미면 아무렇지 않게 대해줘. 응? 괜히 당신 나 걱정하느라고 매장도 못 나가보고 어떻게 해요? 아니, 지금 나가도 괜찮아. 오늘은 아무리 바빠도 매장 직원들한테 맡기고 일찍 들어와요. 주미랑 우리 식구들 다 같이 모여 저녁하게. 아, 당신 그렇게 좋아? 좋죠, 그럼. 아, 참, 그 아가씨 말이에요. 아, 뭐? 우리 매장 담당 직원 고은임 씨. 당신이 본사에 얘기해서 최대한 빨리 담당 직원 좀 바꿔달라고 부탁해봐요. 아, 당신 그 아가씨 아주 좋아했잖아. 아, 일도 잘하고 괜찮은데 갑자기 왜? 나 그 아가씨 싫어요. 아,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바꾸는 쪽으로 어떻게 해봐요. 아니, 이유가 뭔데? 아, 본사에 얘기를 해도 아, 뭐 이게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지. 아, 그냥 당신이 적당한 이유 돼서 바꿔달라고 하면 되잖아요. 부탁할게요. 알았죠? 아니, 이 사람이... 맛있게 드시고 더위 잘 나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유미 씨 오늘 학원 안 가요? 아, 아빠가 오늘 매장에 못 나오신대서 매장 일 돕는다는 핑계 대고 그냥 오늘은 수업 제끼기로 했어요. 우리 엄마가 나한테 맨날 그랬거든요. 넌 언니랑 다를 것도 없는데 왜 언니처럼 못하냐. 저도 그 말 믿고 그래 버티면 좋은 학교 가서 잘 풀리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. 공부가 잘 안 되나 보다. 저랑 언니 태생이 달라요, 태생이. 전 언니처럼 공부 잘하는 체질이 못 되거든요. 잠깐만요. 네. 네. 매장 일 다 끝났지? 정리하고 나와. 매장 앞에 있어. 알았어요. 누구? 남자친구? 여기 회사에서 팀장님 어머님 뵀었어요. 그래? 나 주미 만나고 왔어. 얘기 다 잘 끝냈어. 앞으로 주미 때문에 마음 쓸 일 없을 거야.